너무 귀여워. 안녕, 부린이들 부릅니다. 네, 여기 대학교 앞에서 전시장을 하시는 분께서 전시장을 이제 접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런데 아쉽게도 여기 생물들이 있다 보니까,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다 보니까 좋은 주인을 좀 찾아달라고, 무료로 분양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햄스터를 이렇게 찍게 되었는데요. 사실 이거 말고도 잉꼬도 있었고 고슴도치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생물들이 있었어요. 이거를 모두 다 무료로 주신다고 하지만 제가 관리하기도 힘들고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도 분양해드리는 것도 사실 일이에요. 그래서 제가 죄송하게도 햄스터들만 이렇게 받아왔는데요. 모두 새끼이고요. 여기 보면은 잠시 합사를 해뒀는데 여기 수컷, 암컷, 암컷해서 이 세 마리가 있어요. 여기 엄마들이 여기 아기 햄스터들 부모인데, 이 햄스터 친구들을 제가 분양하기 앞서서 뭐 전화나 카카오톡 이런 거 일절 받지 않고요, 샵에 오셔가지고 용품들을, 햄스터 용품들을 구매를 해 오셔서 저한테 보여주신 분들 한해서 최대 두 마리까지 분양을 해드릴 예정입니다. 한 가족당 두 마리 분양해드릴 예정이고,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갓 태어나서 엄청나게 귀여운 아기 햄스터도 있어요. 그래서 저도 최소한 빨리 한 일주일 안으로 분양을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. 왜냐면은 여기 합사가 돼 있어가지고 싸울 수도 있잖아요. 조금 더 큰 아이도 있어요. 햄스터는 이거 무료로 분양해드리는 건데 용품이 있어야 돼요. 자, 우리 애기 친구들도 여기 샵에, 어이구, 애기 친구들도 샵에 놀러 왔다가 분양하고 있어요. 자, 이렇게 먹이 주면 굉장히 잘 먹어요. 사실 이거 페디그리 사료인데 우리 친구들이 아마 다 먹지 않을까, 일주일 안에 다 먹지 않을까 싶어요. 빨리 주문해야겠다. 페디그리가 울고 있어요. 이 아가들이 사람을 물거나 그러지 않고 지금 손을 굉장히 잘 타는 상태예요.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. 제가 봤을 때는, 모프로 봤을 때는 뭐 블루 사파이어나 뭐 펄? 그 정도인 것 같아요. 아, 애들이 이갈이 하고 싶나 보다. 내 핸드폰을 무네. 제가 좋은 주인을 찾아주는 그런 컨텐츠를 많이 찍고 있는데, 제가 영상을 올리게 되면 그 영상을 보시고 그 절차에 따라 잘 해주시고요. 요번에는 확실하게 말씀드리지만 용품을 구비해 놓고 저한테 보여주시거나 직접 오셔서 용품을 보여주셔야 이 친구들을 분양해 드릴 예정입니다. 뭐 용품이 없어요, 용품 구매할 거예요, 햄스터 먼저 주세요 라고 하시면 드리지 않아요. 손을 너무 잘 타. 지금 대략적으로 한 10마리 있는 것 같아요. 아이고 어떡해. 여기 지금 4-5마리가 한 번에 태어난 아가들. 아마 두 차례 나온 것 같아요. 얘네가 한 번, 그 다음에 얘네가 두 번. 크기 차이가 딱 다르죠? 이렇게 보시면 손도 잘 타요. 참고로 저한테 연락 주지 마세요. 직접 오셔서 얘기하신 다음에 데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떻게 보면 불쌍하기도 하지만,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구독자분들이 한 마리 한 마리 진짜 정성스럽게 길러줄 거라서 어떻게 보면 축복받은 친구들이에요. 어떡해, 이거 뭐야, 소뭉치야. 너무 귀여워. 보나야, 네 동생도 여기 많다. 니랑 색깔 똑같다. 어? 여기 아래 봐봐. 아이고, 너무 많아. 둘, 넷, 여섯, 여덟, 열. 거의 12마리 정도 분양이 가능합니다. 저도 한 마리가 있기 때문에 그 한 마리만 잘 기르려고요. 사실 다 기르고 싶지만 1인 1케이지 1햄스터에 해야 된다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지켜주셔야 돼요. 저는 이 친구는 잘 모르겠는데 너무 싸나워가지고, 만약에 이 친구도 보살펴 주실 분이 있으면 데려가셔도 좋습니다. 성체고요, 많이 커요. 근데 좀 싸나운 것 같아요.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,
우리 어미 친구들.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, 여러분들 햄스터는 연락 주지 마시고 샵에 오셔서 상담 받으시고 인증해 주시면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. 한 가족당 최대 2마리. 그러면 다음에 봐요. 안녕.